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네, 로블록스 10일 상장, 메타버스 시대 증시서도 본격 서막 오른다입니다. 메타버스 대장주로 평가받는 미국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현실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가상 세계를 지칭하는 개념인데요. 최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인 메타버스가 증시에서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장에 에서는 로블록스의 상장 첫날 성적을 주시하면서 관련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네, 간밤 로블록스가 상장했습니다. MZ세대, 미국 내 MZ세대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 플랫폼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콘텐츠주가 좀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간밤 로블록스가 54% 상장 첫날 급등을 했습니다. 네. 메타버스,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우리 국내 상장 뭐 주식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테마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테마로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메타, 그러니까 가공, 추상을 의미합니다. 이걸 플러스 현실 세계, 유니버스. 이게 합쳐져서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용어를 이제 칭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가상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좀 불려왔었죠. 근데 이거를 좀 그 진보된 디지털의 개념으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좀 더 명확하게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증강현실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도 뭐 증강현실 관련주 해갖고 막 분주하게 이제 찾아다녔었는데, 이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공간 위에서 가상의 정보를 덧입히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는 가상현실도 있습니다. 실제 비슷한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쳐 놓은 것을 우리가 혼합현실이라고 얘기해서 MR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혼합현실을 더 뛰어넘은 것이 이제 XR.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정부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XR은 뭐냐면 이제 익스텐디드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입니다. 한마디로 혼합현실을 더 확장시켜서 미래의 신기술, 한 5G 기술까지 이제 덧입힌 이런 어떤 기술을 우리가 확장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메타버스는 뭐냐면 이러한 확장현실에서 디지털 경제가 들어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부분인데, 자생적인 경제 시스템이 그 안에서 들어가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소비자들이 아니면 유저들이 UGC라고 해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UCC라고 불렀었잖아요. UCC는 뭐냐면 크리에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해내는 거거든요, 컨텐츠를. 근데 이번에는 제너레이티드야. 말 그대로 자생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유통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안에 이제 이코노믹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네. 자생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그걸 수익화해요. 그걸 또 돈으로 환전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 메타버스 시스템 안에 들어있거든요. 가상의 나의 아바타가 가상현실 속에서 돈을 벌 수 있고요. 돈을 벌어서 그것을 실제로 그 환전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돈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상현실과 가장 큰 대표적인 차이는 그 안에서 경제 시스템, 자생적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것을 내가 수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 봤을 때는 야, 그러면 이제 정말 확장성이 굉장히 큰 세계관이구나, 네. 가상현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개념들이 파생되고 있고, 뭐 메타 휴먼이라는 네. 개념까지 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새로운 우주라고 지칭되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로블록스가 이제 간밤에 좀 뭐 화려한 데뷔를 했는데 네네. 왜 로블록스에 열광하는지 알아볼까요? 역시 이것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로블록스가 성장한 이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공했던 이유, 주식 상장에서 잘 됐던 이유를 보면은 투자하는데 조금 캐치를 좀 할 수 있겠죠, 힌트를. 첫 번째는 게임의 대상입니다. 뭐냐면 미국 청소년들, 그러니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 55%가 이 게임을 현재 즐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접속자 수가 2019년도에 1,9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작년 2020년에는
3,7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두 배가량 뜬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멈출 수 없겠죠. 게임 업계에서 본다면은 유료 사용자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게임 아이템 매출도 40%나 올랐습니다. 또한 1일 플레이 시간도 1년 새 20% 늘었기 때문에 탄탄한 유저들 한마디로 또한 10대들의 돈을 안 쓸 것 같지만은 유료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직상장을 이제 선택을 했죠. 네. 한마디로 이제는 IPO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를 봤을 때 보호 예수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직상장을 하게 되면 보호 예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을 했어요. 이런 보호 예수가 안 되더라도 말 그대로 변동폭이 심할 거라 봤지만은 실제 어제 이제 뉴욕 상장,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거 보면 오히려 한 50% 정도 더 올라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확실히 직상장을 선택했던 이유 굉장히 잘한 거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자신감이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기가 워낙 치솟다 보니까 굳이 내가 IPO 할 필요가 있나? 내가 굳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냥 직상장 선택할래. 이러면서 이런 자신감을 통해서 직상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거 보면 지난해 한 40억 달러였던 기업 가치가 1월 투자 상장을 했을 때는 한 295달러 정도가 우리가 보통 예상을 했었어요. 이게 기업 가치가. 그런데 1년 사이에 7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로 지금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몸값이 좀 치솟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상장 이후에는 한 470억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치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유저들도 탄탄하고 네.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 기술 부분에도 탄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이런 관련주 찾기가 굉장히 지금 뭐 우리 누나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로블록스 직상장의 자신감 통했습니다. 매수세가 네.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급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대들을 사로잡은 플랫폼이라는 점, 또 높은 성장세, 아까 경제활동이 그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관련주 한번 볼게요. 3월 첫날부터 사실 그 이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장에 부각이 됐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 관련주 보실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콘텐츠 업체가 여기 안에 들어가거든요. 관련주 업체. 그러면 아니 왜 로블록스 얘기하는데 콘텐츠 업체가 무슨 상관이야 그랬는데요. 이게 그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통신 기술이 돼야 됩니다. 네. 두 번째가 콘텐츠가 필요해요. 세 번째가 이제는 정부 지원 쪽이 좀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삼박자가 좀 어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국내 시장에서 또한 이제 전문가들이 콘텐츠 업체를 수혜 업종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아마 대표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수혜주다 아니면 관련주다라고 평가를 해봤는데요. 뭐 네이버, 빅히트, YG, 그다음에 위즈웍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제페터라고 있죠. 제페터가 뭐냐면 네이버가 만든 가상현실 세계 아바타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나의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아바타를 키우기도 하고 거기 안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상적인 에코시스템이 들어있다. 한마디로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아이템도 판매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네이버에서 스노우 아시죠? 그 앱 같은 거 사진 찍는 증강연출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제 스노우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스노우가 또 만든 게 네이버 제트 코퍼레이션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제페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제페토의 증강연실 또한 가상연실 시스템 아바타 시스템이 대표적인 이제 유니버스의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있고요. 이런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게 글로벌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2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8년도에 런칭을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누적된 이용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또 한 가지 아까 유니버스 같은 여기 얘기를 했었을 때 로블록스 얘기했을 때 10대들 그다음에 MZ세대들이 열광했다 그랬잖아요. 제페토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의 이용자 수를 봤을 때 10대가 80%를 차지한다. 그 뜻은 뭐냐? 10대가 20대 되고 20대가 30대 되거든요. 네. 이렇게 세대별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제페토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 모델이 그럼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는 광고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템 판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구찌라든지 이런 어떤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한마디로 협력을 통해서 마케팅 수익도 벌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제페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위지워크 스튜디오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콘텐츠 업체가 왜 끼냐? 바로 유니버스에는 콘텐츠 업체가 필요하거든요. 뭐 승리호 다 아시죠? 승리호의 그 이제는 뭐 CG라든지 아니면 특수효과를 만든 게 이지역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혜주로서의 이제는 관심을 투자자들이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국내 시장에서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위즈윅 스튜디오는 현재 뭐 PR을 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기존의 실적들이 좀 적자였고 지난해 한 해 동안 실적을 보시면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약 20억 원 정도고요. 올해 전망치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180억 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 시장 성장 관련해서 어떤 파생 산업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죠. 가상 현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가장 아주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본다면 섹터라 본다면 역시나 게임주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메타버스의 이 세계관을 분명히 이제 도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로블록스 같은 우리나라의 게임들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업체, 게임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역시나 콘텐츠거든요. 아까 우리가 위지역 스튜디오 얘기 들었었는데 이제 특수 효과 같은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콘텐츠 업체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어떤 그렇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5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버스 세계관이 현실화되려면 통신이어야 됩니다. 통신이 갖춰져야지만 사실 유니버스의 그 가상현실 세계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5 업체의 통신망이 깔려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니버스가 대세로 자리 잡는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미래를 봤을 때 대세라는 아이템이 필요한데 섹터가 필요한데 만약에 유니버스가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대세로 된다 그러면 역시나 우리가 봤을 때 5G의 통신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우리가 봤을 때 이 세 가지, 한마디로 5G,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의 콘텐츠, 이러한 어떤 섹터들도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메타버스 계속 제가 강조해드리는데 우리 시장에 또 주류로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꼭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우리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올해 주목할 테마 꼽아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